사실 이런 버스킹 장소에서 저의 노래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대한 많은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신경이 사실 쓰여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. 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사운드 힐즈라고 하고요. 여러분들 유튜브나 네이버 노래 들으시는 사이트에서 사운드 힐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의 노래와 그리고 제가 커버한 곡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. 저의 이 짧은 30분이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지금 계속 서서 들어가 주시는 분들 사실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고맙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분들에게 다음 주를 또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는 종식이 되긴 멀었지만 노래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요즘은 이런 시대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이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. 예, 저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뒤돌아보면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. 하나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. 흥이라는 건 자유로운 거니까요. 네, 들려드리겠습니다. 거친 바람이 분데도 계속 노래할게 내가 들을 수 있게 멈출 순 없어 보기 시간이 걸린데도 내가 말했던 걸 다 찾을 때까지 미워.